다음 주제도 계속해서 좀 짚어보죠. 내년 총선은 이제 10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거대 양당 밖에 제3지대가 속속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노동과 녹색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정치 세력 등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어제 결정한 신당 추진은 그러한 세력들이 가시화되고 우리의 기준에 부합되는 정치 세력이라면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세력 신당이 출연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의 협력도 계속해서 9월경에는 창당에 돌입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나오면서부터 정말 정당의 중요성, 또 희망의 정치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 쭉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과정들 견고하게 만들었죠. 자, 먼저 민성기 논술위원. 양양자 의원이 지금 신당인 한국의 희망을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겠다고 한 게 오후 2시니까 지금 이미 한 거죠? 네, 이미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 지금 정치의 문제는 소위 진영 간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는 보수의 것도 아니고 진보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진영 간의 대결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양양자 의원이 이제 반도체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약 눈에 띄는 거는 이런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정치적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당 형태를 한번 선보이겠다 이런 그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님. 네. 양양자 의원이 원래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IT 전문가인데, 자 이번 신당에 관심을 보이는 현역 의원이 5명 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어찌 들리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이재정 의원 아니신가요? 저는 뭐 어떤 노력이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응원드립니다만은 지금 현역 의원의 5명을 어떤 분과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양자 의원님이 이제 보여주신 모습들 사실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평가하자면 제가 올바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훌륭해라는 방식은 정치권 외에서 하는 거죠. 평론가들이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가치를 깃대를 꽂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같이 갈 수 있느냐가 정당 정치인 그것도 최소한 두 양당 정치 안에서는 해야 되고 거기서 오기로 나가서 본인이 나가서 본인만의 가치를 계속 이제 어쨌든 소수지만 언론은 주목하고 때로는 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니까 정치적 생명력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 의원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런 정치 세력들을 규합하고 동의해 나가는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걸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인의 커리어에 굉장히 맞고 좀 세련돼 보이는 누구한테 소구력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거는 방법의 문제인 거고 어떤 가치 그리고 또 정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기성정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떤 분이 거기에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최영두 의원님. 양자 의원이 새로 만든 이 한국의 희망, 국민의 힘하고 좀 라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일치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보면은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혐오감이 좀 큽니다. 또 양당 정치 역시 민주당은 뭐 당대표 탄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온 당이 저렇게 총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크고 또 우리 당은 여당인데 소수당이다 보니까 여당이 됐는데 별로 힘이 없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마 이 당에 양양자 의원 정당이나 또는 금태섭 의원 전 의원의 정당이 나타나면 상당히 제일 큰 타격을 입을 곳은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정계특위에 있습니다만 지금 선거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만일 이번에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 선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7석 비례대표가 완전히 저 정당과의 그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지금은 각 정당으로 좀 저 비례대표 나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국민의힘이 뭐 전국적으로 몇 표를 얻고 하면은 다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양당 구조상 지난번에는 우리가 터무니없이 적었고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면은 소수당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만 되면은 47석 중에서 3%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 3% 몇 석이죠? 9석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동형으로 완전히 진행되게 되면은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연동형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지금 각 지역 후보를 한 명도 못 내더라도 전국 득표를 가지고서 3%만 얻어도 9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건 뭐 당장 지난번에 우리 당도 그랬습니다만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 연동제도를 좀 피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 이런 정당들이 새롭게 나오고 좀 선명하게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끌기만 한다면은 5석, 10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아마 가장 크게 정의당한테 가장 큰 타격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법 개정 문제에서 이게 큰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아마도 지금 금태섭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이나 또 일부에서 자꾸 이렇게 제3당을 만들려는 것도 기존 정당과는 다른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충분히 의석을 잘하면 20석이면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런 포스까지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정치가 그전에 보지 못하던 역동성을 띌 수 있게 되겠다 보겠습니다. 네, 자 방금 최고 타격을 입을 곳이 바로 정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정의당 움직임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 혁신 재창당을 외쳤습니다. 제3 정치 세력과도 통합과 연대를 모색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독 금태섭 양향자 의원에게는 손을 그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싫은 사람 다 함께 모이자라는 식의 신당 추진 방식은 그닥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데 성과적인 어떤 정당으로 우뚝 서기는 어렵지 않나. 대회에서 양향자 이렇게 뭐 실명을 걸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신당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실체를 저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궤적, 정당을 선택해왔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그분들과 당을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의당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한 말씀씩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성기 논설위원. 네. 이 정의당이 금태섭 양향자 이 두 의원의 신당에 손을 긋고 나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이정미 대표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 네. 그 두 사람이 그 정의당과는 삶의 궤적이 달라서 그러니까 거대 양당 체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치를 바라보는 눈, 시각, 뭐 이념적인 차이가 아직도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삶의 궤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조금 금태섭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은 이게 뭐 이념이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네. 궤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대단히 불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의당 내부 사정을 보면 정의당 내부에서도 뭐 세 번째 권력이라는 뭐 이런 그룹이 있죠. 그런 그룹에서는 소위 금태섭 의원과 좀 교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그 일거에 차단하는 그런 그 효과도 노린 게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전 의원도 역시 민주당 출신이십니다. 네. 예. 뭐 금태섭 의원은 조금 다른 점은 있었죠. 퀴어 문화제에 참석을 한다든지 네. 좀 정의당의 일각과 모종의 의사를 나눌 수도 있다는 아마 우리 논설위원님의 말씀이 그런 점에 착안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민주당에서 몇 해 전 언론에서 지형을 평가할 때 굉장히 좌파적 성향의 의원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너 왜 민주당 가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의원이긴 한데요.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진보정당이 진보정당만의 가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제3지대를 언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양양자 의원이든 금태섭 의원이든 그런 제3지대를 천명한 분들과 얽히는 것 자체가 진보 정당의 위기를 정의당이 고스란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 의견 짧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번 두 의원의 새로운 신당 창당에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바로 정의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둔다면은 47석 비례대표 향방이 저 연동형 비례로 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양양자 두 정태석 두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상당한 득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만 돼도 벌써 그것이 300명의 5% 몇 석입니까? 예, 굉장히 많은 걸 찾아요. 그거 이제 그거 정의당이 거의 다 먹을 거라 생각했던 부분을 나눠 갔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 굉장히 타격이 크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민성기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는 정치의 어담야담 이후에 신당 창당에 나선 양양자 무소속 의원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